영주 지역 8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영주시민사회단체 연석회가 최결 국회의원의 일명 스트립밭 출장비를 영주시 예산으로 지급한 것과 관련해 공익감사 청구를 위한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들은 지역 국회의원의 출장비를 시 예산으로 준 것에 문제가 없는지 등을 확인해달라고 감사원에 청구할 계획입니다. 공익감사를 청구하기 위해선 300명 이상의 서명이 필요합니다. 최규일 의원의 스트립밭 출장비 지급과 관련해 녹색당은 장욱현 영주시장을 업무상 배임과 뇌물공여, 최규일 의원은 뇌물수수 혐의로 지난 2월 검찰에 고발했습니다.